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겨맨입니다. 자, 오늘 벌써 공룡 키우기 8일차를 맞이했군요. 자, 오늘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미션 정말 재미있는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인가 안녕하세요. 인가. 자, 그럼 오늘의 미션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8일차. 자, 1번, 하늘을 나는 익룡을 키우면서 익룡의 집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익룡의 집은 하늘 높이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에 날개 쉽게 높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둥지처럼. 둥지 쌍국수 좀. 어? 2번, 자, 각자 공룡을 키우고 결투를 해보는 건데, 각자 공룡을 키우기에는 너무 공룡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오늘은 제 티라노사우루스를 가지고 토나를 꺼내서 티라노사우루스랑 한번 대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투장을 지어서. 자, 여러분들 어쨌든 댓글로 여러분들 미션을 적어주시면 다음 9일차 미션이 될 수 있으니까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요. 오늘 그러면은 익룡부터 키우겠습니다. 익룡 알을 준비해 왔어요. 담요님이 익룡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오늘 둥지처럼 한번 익룡의 집을 지어보도록 하죠. 오케이. 가자. 일단 따라와요. 저 따라오세요. 자, 오늘 제가 가위를 드릴 거예요. 각자에게 가위를 드릴 겁니다. 여기요, 받으세요. 우리도 받으시고. 자, 이걸로 저기 나뭇잎을 떼어보세요. 가자. 가자. 나뭇잎을 따러 가자고. 자, 좋았어. 이거 나뭇잎 빨게. 나뭇잎 빨게 해서 오늘 멋진 익룡의 집을 지어주도록 하자. 어, 어머, 알겠다. 약간 둥지 같은 느낌을 짓는 거야, 익룡 집은. 어때? 좋아요. 좋죠. 완전 좋죠. 네. 네, 담요님도 약간 새였을 것 같아요, 새. 무슨 새? 치킨! 아, 그 새가 있거든요? 개새라고. 아세요, 혹시? 개새요? 아, 진짜 있어요. 귀여운 강아지를 합친 말이지? 아, 맞아요. 아, 자, 나도 잉여배님 닮은 새 찾은 것 같아요. 새요? 무슨 새요? 독수리요. 대머리 독수리. 어, 진짜 완전 닮았다. 그래요? 요르르님은 귀여운 삐약이. 아, 고마워요. 와, 삐약이는 나중에 크면은 치킨 되는데. 맞아. 엄마가 치킨이면 딸내미도 치킨 돼야지. 그럼. 미래가 탐창하다 봐. 좋았어. 오늘 공룡 키우기. 나 지금 가뭄비 나무 잎이 두 세트입니다. 와우, 나랑 똑같네. 빨리 와. 충분해. 네 세트면 충분하다. 동영님 딸내미한테 제가 먹일 거 좀 주겠습니다. 우리 딸내미 맛있는 거 줘야지. 아, 이러지 마, 거미야. 이러지 마. 징그러워. 보셨죠, 방금 저의 소녀스러운 모습. 담요님, 나무 원목 좀 갖고 오세요. 네. 원목으로 약간 나무의 집 같은 느낌을 지을 거야. 오, 정말. 뭐가 터졌어? 왜? 설마 뭐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가 터졌습니다, 크리퍼 때문에. 빨리 하세요. 아, 소동사 망했네. 소동사가 망했네? 맞아, 이거 막아야 돼. 이거 한 칸 더 쌓아주세요. 점프해요, 이거. 근데 소가 많이 있긴 하네요. 죽여도 되겠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울타리 없어. 아니다, 급한 대로 막았습니다. 밑에 막아주세요. 저 흙이 아예 없어서. 오케이, 막았어. 자, 담요님 그거 어딨어요? 네? 원목 빨리 주세요, 원목. 아, 네. 원목이 어딨나? 원목이 여기. 어디 있어? 원목 어디 있어? 여기 뒤에. 자, 그러면은 담요님. 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여기 저희 공룡 그 거기다 지을 거니까 이쪽으로. 우리 익룡이를 위해서. 오! 담요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야? 요거. 이 나무로 짓는 건 어때요? 이 나무 위에 지으면 되겠다. 사다리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사다리를 올려주세요. 자, 여기다가 정말 멋진 집을 지어줘야겠구만. 자, 약간 나무랑 어울리는 그런 판타스틱한 집을 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익룡이 살 수 있는, 나중에 익룡이 태어나서 날개 좋은 그런 집, 그런 드림하우스를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우리 익룡이는 나중에 커서 하버드를 갈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많이 10개씩 다니게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익룡이는 연예인도 시킬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익룡이는 공군이 될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익룡이는 말이야. 유튜브를 시켜야 돼, 익룡이는. 나중에 잉여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잉여맨처럼? 그럼 대머리 독수리 되는 거예요? 안돼! 잉룡아! 그런 일을 벌어서는 안돼! 자, 빨리 짓기나 해요. 예. 아, 진짜 스켈레톤 이씨! 오오! 우르르님, 욕하신 거예요 방금? 아니, 나 옷이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무서운 요루루의 모습을, 본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것이 요루루의 실체. 창문을 뚫어주고, 주구. 왜 너무 이쁜 집이 탄생했어요. 이 정도가 훌륭한 것 같아. 훌륭. 위를 좀 막아주세요. 자, 유리를 창문을 깔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자, 이놈이 좀 많이 크면은 좁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비행대를 만들 거예요. 오, 똑똑해. 활주로라고 하냐? 하냐? 만들 거야. 활주로. 네. 태어나면은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거지. 그거 좀 갖고 와요. 그거 유리판 14개면 충분하겠지? 아, 그럼요. 갑니다. 가요. 익룡이 근데 좀 많이 클 텐데 이거를 될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익룡이가 이렇게 해서 쭉 날아가는 거죠. 좀 더 날아가기 위해선 높은 좀 평평한 곳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는 그렇죠. 가속력을 붙일 수 있도록 평평하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너무 완벽한 곳이야. 이거는 너무 잘 만들었어. 삼교님. 네? 야! 아, 놀래라. 왜 놀랬어요? 아니, 아무 일 없었어요. 지금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놀래요? 아니, 문을 달라고. 문을 달아야 되는데. 우리 익룡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지. 지혜로운 여맨님. 네. 여기 좀 도와주시겠어요? 뭐를 도와드릴까요? 여기 문을 설치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문을 어떻게 설치해? 어디? 여기. 그냥 떨어져! 아가! 야, 왜 그래? 아니,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 문을 다는 거구나. 네, 거기다 문을 다세요, 일단. 다시고, 자, 여기까지 올라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어때요? 오우, 좋아요. 운치 있고 이렇게. 좋아요. 좋았어. 우후, 와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서 가는 거지. 오. 이제 나는 익룡이를 품도록 하겠다. 그래. 얍.
익룡이를 품어줘라. 어? 우리 이쁜 어, 익룡이를 품어줘자. 나도 익룡이를 두 마리 뽑아서 같이 키우자. 좋아. 자, 익룡아, 내 똥꼬 냄새 맡아라. 엄마 발 냄새 맡아라. 우리 익룡이 너무 이쁘게 자랄 것만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익룡이 이름 지어주죠. 익룡이 이름 지어달라고요? 어, 익룡이는 지룡이 하자. 지룡이. 지룡이요? 아, 싫어. 지룡이. 지라노 지룡이. 아, 그러면은 요루루님의 본명을 따서 이지윤, 이지윤 하겠습니다. 예? 제 익룡이는 이지윤 하겠습니다. 이지윤. 아, 진짜요? 우리 지윤이, 어? 우리 지윤이 무럭무럭 자라라. 깜깜. 저를 닮았으면 아마 크지 않을 텐데. 아니 아니 아니. 그럼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네. 나는 기환이 할래. 기환이요? 기환아. 기환아. 기환아 무럭무럭 자라라. 엄마 달래. 머리카락을 안 자라요. 안 돼.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근데 우리 이거 얘가 좀 크기에는 너무 좁지 않을까? 두 마리가 아까 자라기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각방 쓰죠. 저는 여기 쓸게요. 아, 그러면은 주세요. 입을 주세요. 입. 응? 여기를 부시고 늘리겠습니다. 어? 어, 우리 애기 흔들린다. 흔들려요? 흔들린다! 익룡이가 태어나려고 한다! 안 돼! 지훈아! 나와, 힘내! 어, 나왔다! 아! 아니, 엄마라고! 지훈아! 아니, 엄마라니까! 아니, 엄마라고! 아야! 야, 엄마라고! 지훈아, 내려! 아, 잠깐만! 아, 그만! 내가 주인이라도! 내가 주인이네! 둘 다 내가 주인이라도 님 때리는 것 같은데? 지훈아, 잘했다. 역시 우리 지훈이 어찌 왜 기분이 나쁘지? 아주 어? 폭력적인 사람이 되겠구나. 뭐지? 아, 공룡 말하는 거예요. 님이 한 거 없다고요. 뭐지? 왜 기분이 나쁠라 그러지? 왜 나쁠라 말라이? 저 이제 공룡이에요. 네? 함부로 말씀해 주시지 말아주세요. 자, 울타리를 만들어서 활주로를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야지. 왜? 뭐야? 왜 왔어? 여기서 내가 엄마야, 얘들아. 여기서 네가 키우고 있는 공룡이 한 마리도 없어. 나 아이템 먹으러 왔어. 둘 다 나를 주인으로 알던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봐라, 한번 도감으로. 도감으로? 자, 잉여맨 주인이고 얘는 여성, 둘 다 여성이네. 봐요. 그럴 리 없어. 내가 주인이야, 어? 어. 그렇지? 네. 뼈. 좋아요. 봐봐. 너는 엄마 따위도 아니야. 남남이야, 남남. 남남 안 키운다. 좋았어. 이제 익룡 두 마리를 키우기 시작한 잉여맨 씨. 너무 행복해요. 익룡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시다. 그렇죠? 그럼 내 맘을 알아줄 거야. 못 알아줄 걸? 됐어. 이거 이 생선을 갖다 줘서 우리 익룡이가 맛있게 먹도록 해줘야 주이. 생선, 내가 아빠가 간다. 기다려라 우리 익룡아. 지훈아, 아빠가 간다. 누르님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정말? 익룡 키우는 아저씨 정말 시끄럽지 않나요? 아 여맨이 배고팠지? 오늘은 머리가 더 맹글맹글하네. 지훈아, 왜 이렇게 먹을 거밖에 모르니? 멍청. 왜 이렇게 머리가 까졌니, 여맨아? 아, 누가 여맨인데 봐야겠다. 누가 여맨인데 봐야겠어. 왜 이렇게 머리가 까졌어? 아, 누가 여맨인데? 누가 잉여맨이야? 어, 어떤 공룡이 잉여맨이야? 어? 누구야? 머리가 까져. 이게 나야? 머리가 까졌어, 여맨아. 아. 미안해. 그래. 여맨아! 내가 안 했어. 뭐를 때려버렸네. 얘 줘봐요. 어? 얘 책 줘봐요. 얘 몇 살인지 봐야겠어. 얘 몇 살이냐면 몇 살이죠? 3살이. 3살이에요? 귀엽네. 책 가져가세요. 필요 없어? 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익룡의 집을 지어줬는데 아 좀 빨리 키우고 싶으니까 치킨 농축. 치킨 농축액을 먹여야겠다. 이거를 주도록 할게요. 우리 지윤이에게요. 지윤이가 아. 또 가출 청소년이라서 비행을 잘해요. 아니요, 그러면 너무 좋겠다. 하늘도 날아다니고. 자 보자 보자 먹을 거 그래. 건강 배고픔이 좀 부족하니까 자네. 오케이 보자. 자 오케이 좀 더 먹일 수 있겠다. 오. 얘 먹을 거 좀 줘요. 먹을 거 좀. 배고픔 1위야. 얘 빨리 줘야 돼. 얘 죽겠다. 얘 뭐 어. 얘 뭐 먹어? 오케이 한 번 더 먹일게요. 됐다. 얘도 고기 주세요. 얘도 이 친구도. 야 무럭무럭 자라네. 둘 다 상태를 볼까? 아홉 살이고 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쵸? 자 그럼 채찍으로 한번 녀석을 날아보겠습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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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일어나! 괴롭히지 마! 말을 안 듣네? 좀 더 커야 되나 봐요 날라면. 자 나오세요. 아직 애기구만.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 건강이 별로 안 좋네. 뭐 너무 과감하게 먹여서 그런가 봐. 자 그러면은 이제 익룡의 집 여기 멋진 둥지를 지어줬어요. 멋있죠? 둥지 삼 진짜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 그치, 진짜 멋있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둥지도 만들어줬으니까 오늘은요 제가 키우는 티라노사우루스 있죠? 네. 이걸 오늘 실험해볼 거예요. 와우. 자 두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자 각자 공룡을 키우고 결투해보기였는데 저희 티라노사우루스가 얼마나 센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오. 그래서 우리 티라노사우루스 어디 있어? 어 저기 있네. 자 좋습니다. 저희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오 멋있죠? 도모 네. 도모 벨로시랩터 이게 굉장히 세다고 나도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어 굉장히 육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제 티라노사우루스랑 벨로시랩터랑 한번 맞짱 맞짱 한번 떠볼게요. 예. 오 기대된다. 네. 오늘 결투 컨텐츠입니다. 자 벨로시랩터 오. 오케이. 와 이렇게 생겼구나. 자 한번 싸우도록 할게요. 가자! 어? 안 때리는데? 공룡끼리 안 싸우나 원래? 사이 좋아 이렇게? 연민님 잠깐 그거 풀어봐요. 네. 경비를 꺼내서 연민님을 때리면 얘가 때리는 줍시다. 길들여졌죠 얘? 아 그럼요. 경비 말고 어?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아, 쳐다도 안 보는데? 아니 나 주인이 지금 좀비한테 맞고 있는데. 와우. 그러면은 모사사우루스를 뽑아볼게요. 그러면 모사사사우루스 얘랑 한번 싸우게 해보죠. 싸울 것 같은데 그럼 가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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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어 싸운 싸워 싸워? 싸웠는데 네 뭐 죽었어? 티라노사우루스 죽었다고? 한 방에 죽었어요. 야 여러분들 모사사사우루스 때려봐요.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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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얘 진짜 쎄. 봐봐 봤어? 모사사사우루스? 이게 그냥 우네? 티라노가 죽었어. 또 죽었어. 싸운다 우와! 한 방! 티라노보다 훨씬 쎄요. 우와! 티라노사우루스 한 방에 죽은 거 봤어? 치료 아니야 이거? 티라노사우루스 한 방 때리죠? 근데 한 방? 보임? 왜 티라노가 한 방이냐고. 어? 뭐야? 안 된다 한 방이다. 뭐야? 잠깐만 기다려봐. 티라노사우루스 한 방 가자 싸워봐. 가자! 오오 싸운다 모사사사우루스가 다섯 마리를 한 번에. 와, 뭐야? 5대1도 안 돼, 5대1도! 와. 뭐야? 실험 가요, 이거? 와.
너무 센 거 아니야? 진짜 며칠 안 나와. 아, 나 얘 본 거 같아. 얘가 주라기 공원에다 봤다. 얘가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개군요? 엄청 크네. 아, 모사사우루스 키우라고요? 그러게요. 모사사우루스 한번 키워볼게요, 그러면은. 도련이 한번 게임으로 풀어봐요. 아, 저 훅 갈 거 같은데. 아, 야, 한번 때려봐요. 그리고 모사사 때려보세요. 어? 착한데? 친절한 녀석. 착하잖아. 내가, 아, 뭐야. 안 때리네. 얘 기분 나쁘게 때리나 보다. 상대를 가리는 것 같은데요? 티라노사우루스 이거 20마리 있어도 못 이겨. 그럴 것 같아요. 50마리 아니 이게 한 20? 20마리? 해도 못 이깁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공룡 중에서 제일 센 게 모사사우루스인 것 같아요. 봐봐 다 죽이잖아. 몇 대 몇으로 다 이겨. 안 돼, 안 돼.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결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아. 아이고, 아이고. 도루루님, 담요님. 네. 네. 다음 회차는 한번 익룡을 타고 날아다녀보죠.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공룡 키우기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아니 다음주 수요일도 이제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잉바잉바 빠빠 빠빠.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댄스.